자, 실적 시즌에 대비해서 저희 성적표 공개되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려고 이데일리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성적이 나왔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1,76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2% 늘었고요. 매출은 1조 2,528억 원으로 10% 정도의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예상치는요, 1,493억 원 정도였어요. 이익이. 그러니까 예상 이익보다 한 20% 가까이 상회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시장의 예상치보다 좋은 아모레퍼시픽이 성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모레퍼시픽은 최근 국민연금 이슈가 있었죠. 2분기에 국민연금이 아모레퍼시픽 지분을 늘리면서 보유지분 6.5%에서 지금 7.39%까지 지분을 높였습니다. 2015년부터 4년 연속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이번에 실적이 좋은 건 해외와 이커머스 부분에서 마진이 굉장히 높은데 이 부분에 대한 매출과 이익 개선 그리고 최근에 대규모 인력 구조 조정을 통해서 인건비가 한 75억 원 정도 절감이 된 것도 이익 개선에 영향을 줬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살펴보십시오. 자, 오늘 증권사에서는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고 있을지 오전장 공략주를 듣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형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공략주 공개해 주시죠. 네, 뭐 1분기 같은 경우는 아마 그 백화점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컸던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2분기, 3분기는 이제는 편의점주를 좀 보셔야 될 상황입니다. 1분기 실적 발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종목입니다. GS 리테일이고요. 오히려 이제 이번에 어닝 쇼크가 나오게 되면 2분기부터 실적 턴어라운드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375억 원 정도로 예상대로 약간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약 58% 정도 감익이 나왔는데요. 뭐 우리가 이미 예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편의점 매출이 3% 정도 증가했는데 동일정 성장률이 약 -1%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3월부터 동일점 성장률이 +1.5%로 돌아섰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4월은 +2% 정도 동일점 성장률이 나올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작년 이후에 점포수 증가 효과가 3% 정도 있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편의점 탑 라인도 4에서 5%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슈퍼 부분 같은 경우는 동일점 -8%까지 해서 부담이 커졌고요. 호텔은 작년 1분기에 그랜드 인터컨티넨탈이 리모델링 들어가면서 상당히 부진했기 때문에 베이시스가 상당히 낮습니다. 개발 사업에서 67억 정도 이익이 나왔고 디지털 사업 부분에서 매출이 즉 이제 GS 프레시 사업 부분에서 +40% 정도 매출이 디지털 사업 부분 증가를 했지만 프로모션 마케팅 비용이 증가하면서 영업 손실이 약 50억 정도가 작년 대비 더 나왔습니다. 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것이 1분기 상황이었지만 말씀드렸던 2분기부터는 편의점 증익이 의미가 있습니다. 2분기 또 편의점 탑라인이 본격적으로 회복한다는 것을 특히 주목하는 건데요. 실적 턴어라운드가 적극 2분기부터 베이시스가 낮아지는데 작년 2분기에 가맹점주 관련된 지원금이 있었습니다. 약 130억에서 140억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이 부분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2분기부터는 영업이익이 15% 이상 증액하는 그림으로 돌아서면서 약 3분기 정도부터 증액 그림이 충분합니다. 따라서 1분기 실적이 바닥으로 불확실성 해소가 되면서 2분기 탑라인이 좋아지고요. 3분기까지 증액이 그려지고 더군다나 백신이나 치료제가 더욱더 증가가 되면 결국은 GS 리테일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야구장이나 축구장, 야외 활동 등과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이제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그림에서는 증익 그림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한 GS 홈쇼핑과 합병 모멘텀이 앞두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략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물류 통합 시너지가 가장 핵심인데 이에 따라서 이익 상향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있기 때문에 GS 리테일은 이제 모아갈 시점을 볼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4만 5천 원 정도 수준이고요. 손절가는 3만 6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보니까 어제 많이 오르면서 이제 다시 한번 60일선을 회복하면서 뭐 이제 좀 상승의 동력을 받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특히 그 한국은행에서 나온 지난 1분기 우리 GDP 성장률이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나왔죠. 수출뿐만 아니라 민간 소비도 늘어서 관련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 편의점 관련주 중에서 GS 리테일을 탑픽으로 꼽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